네, 안녕하세요. 박동민 TV의 박동민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도평 폭포관리 앞에 도평교 앞입니다. 지난번 집중호우가 내려서 그런지 여기 보면은 통신 관로하고 관로도 저렇게 파손돼 있고 도로 옆으로 도로도 이렇게 파손돼 있고 이렇게 뚝방도 파손이 되어 있고요. 또한 교각과 도로하고 연결 부위가 철근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네요. 아래도 철근이 다 드러나 있고, 이거는 그게 좀 보수가 당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쪽에 한번 가볼까요? 이쪽은 어떤가? 이쪽은 높아가지고 그나마 피해가 없네. 이쪽은 다리가 이쪽은 되게 높아요. 경사가 져가지고 저쪽이 낮아가지고 모든 물이 저쪽 편으로 흘러 들어가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